지방세를 1,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6만 명 넘게 있습니다. 오늘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 5천 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.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높은 벽에 굳게 닫힌 문. 불철차 한 대만 좀 부탁드렸으면 하고요. 평창동이어가지고 높이가 한 3m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불철차를 불러봐도 역부족. 결국 도구로 문을 강제로 열기까지 20분 넘게 걸렸습니다. 지방세 6억 1,5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서 있고 A씨 명의의 집에서 나타난 부인은 자신은 남편과 관계 없다고 주장합니다. 안녕해랑 다른 남편한테서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받은 게 없잖아요. 이혼하는 마당에도. 하지만 다복한 가족 사진에 남편의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. 먼저 가르쳐줬어요. 정말 응급할 때 여기에 비상금이 있으니까 꺼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어요. 결국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.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거나 있어도 없는 척. 계십니까? 한참을 두드리다 휴대전화를 걸자 문 앞에 있습니다. 나오시겠어요?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. 아니, 제 형편이 억수로 나빠하는 거 아닙니까? 나빠할 수 있는 게 아닌 사람이십니까? 올해 1,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,067명을 포함해 전국의 고액 체납자 6만 3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. 35억 500만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년 연속으로 9억 1,700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씨도 4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